와우, 한성 컴퓨터 표준 노트북이다. 노트북이다. 이것은 메리, 이것은 메리. 이거 왜 이리 저리 마냐? 이거 왜 이리 저리 마냐? 50만 원이라고나. 가성비 게임 1등 공식. 한성 사랑해. 아우, 목 아파. 네, 7월의 표준 노트북 시작합니다. 저는 다나와 표준 노트북 안방마님 황희영입니다. 프로HD 1920 해상도에 LG LED IPS 패널로 무장한 한성 컴퓨터 254X GA660입니다. 2kg 남짓한 무게로 휴대하기에도 정말 정말 간편한 254X는 15.6형의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4세대 인텔 핫셀 i3 4000M 프로세서로 어느 정도 성능까지 보장해 놓은 거죠. 우리 시야각이 어떤지 우선 직접 보면서 얘기 계속해볼까요? 광 시야각 IPS 패널이죠. 미칠 광. 아니고요. 넓을 광인데요. 미칠 만큼 넓은 광이라고 이해하셔도 전혀 거짓부렁이 아닙니다. 모던하고 레트로하고 익스펜더블한 어떤 그런 복합적인 느낌. 디자인을 보니 그러네요. 센치하면서도 이글거리는 태양의 강렬함이 느껴진다고나 할까? 스마트하고 멀티풀한 어떤 멀티플렉스 느낌의 멀티플렉스? 아, 시네마. 그러니까 영화. 어, 그렇지. 영화 보기에도 좋은 노트북. 254X입니다. HDMI 포트로 대형 화면과 연결하면 끝. 멀티플렉스 극장이 따로 없죠. 블루투스 4.0으로 근거리 기기와의 무선 연결. 물론 지원하고요. 1.3메가픽셀 웹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5.6형인 만큼 키보드에 숫자 패드 있지 않았고요. 멀티 제스처 터치패드로 스크롤링, 줌인아웃, 회전, 튕기기, 누르기가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6셀로 넉넉하고요. USB 2.0, 3.0 포트와 디스업, 마이크, 헤드폰 포트 잊지 않았습니다. 다나와에 게재된 사용기를 보니까 마무리 멘트가 인상적이네요. 진짜 이 가격이라고? 입니다. 제가 느낀 거랑 같아요. 정말 정말 이 가격 맞아? 자, 이번 달도 역시나 가성비계의 황태자 한성 컴퓨터와 함께 여러분의 행복 쇼핑 읽어드리는데 일정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괜찮았죠? 지금까지 누구? 황희영이었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